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자, 오늘 볼 종목은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으로 조금 움직이는 모습, 그래서 다시 만날 세계,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뭐 레저, 엔터, 콘텐츠 이런 식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희 허브 경제TV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아무래도 4층 채널 때문에 좀 피해를 봤다라고 저희한테 신고하신 분들이 있어갖고 요 카톡 친구 정확하게 어떻게 친구 추가하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할 때 요거 친구 뭐 사람 모양이 있죠. 친구 추가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아이디로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나서 HRB2019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저희한테 하이브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을 받고 싶다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매매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녹십자 MS 정리했고요. 최근에 이렇게 계속해서 매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단기적으로 단타적으로 좀 매매를 하고 싶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상담 받아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요, 리오프닝 주식과 유사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상반기는 하향 조정세가 당분간 지속이 될 거다. 시장의 콘서트 관련 마진이 과잉 추정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에서 일어났던 인건비 상승 사이클이 엔터에서도 전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콘서트 관련 마진이 과잉 추정되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6월달까지니까 이 부분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 쪽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BTS 군입대 가정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2022년 감익이 예상이 된다. 1위 사업체가 흐름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그 다음 하반기 기대했던 카카오 엔터의 상장 지연으로 이벤트도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 쪽에서는 지금은 막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베이스 부담이 가장 낮고 밸류에이션이 낮아서 YG가 최선호가 된다라고 하는데, YG 같은 경우는 뭐 양현석이라든지 승리에 대한 그런 재판이라든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G가 최선호가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땐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다른 그 엔터사들도 각각의 뭐 대표 아티스트가 있는 거는 맞지만은 YG는 지금 당장에서는 이제 블랙핑크 정도밖에 없죠. 빅뱅도 해체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드래곤도 개별적으로 뭐 컴백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YG는 일단은 조금 제외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최선호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일단 뭐 하이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형 부재 효과가 눈으로 확인을 해서 종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BTS의 군입대 이런 얘기인 거겠죠. 지난 4월 LA에서 콘서트에서 불거진 BTS의 군입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2023년 실적을 가능케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동사의 연결 영업이익 내 BTS에 소속된 빅히트 뮤직의 이익 기여도의 70% 수준으로 뭐 MD 콘서트 관련해서 사업부의 이익 가감 시 기여도는 이보다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네요. 일부 멤버 입대로 인해서 BTS의 유닛 활동이 가정할 경우 높은 의존도로 인해서 2023년 감익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이제 다운사이드의 폭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BTS의 부재 효과가 숫자로 확인이 됐기 전까지는 주가가 조금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장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0날 BTS의 스페셜 앨범이 발매될 예정이거든요. 전후로 아티스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이 정치권에서 빠르게 뭔가 결정을 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이브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질질 끈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 이슈에 좀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뭐 학폭 문제도 마찬가지고 열애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확실하게 답을 듣거나 뭔가 확실하게 답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추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불확실성이 조금 소모가 되든지 아니면 해소가 되든지 이런 모습을 연출해 주는 것이 좋다. 다만 일단 기대 요인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위버스랑 그 브이라이브 통합을 더해서 게임이라든지 NFT 등 신사업 관련 모멘텀에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 게임은 잘 모르겠습니다. 게임과 웹툰, 웹소설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뭐 영상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또는 NFT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NFT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NFT 시장은요, 2021년 하반기와 같지 않고 뭐 기업의 뭐 숨겨진 뭐 밸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한 만큼 사업의 투자 매력도가 높은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신선 모멘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렇게 좀 언급을 하고 있네요. 일단은 제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이 NFT를 통해 하고 BTS라든지 아티스트들의 사진과 영상과 뭐 이런 것들이 오픈이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경매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은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미성년자가 이제 팬으로서 참여하게 될 건데 그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쵸? 일을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행동들이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팬들 사이에서도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날 거고 계층이 갈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막 문방구에서 뭐 1,000원이면 살수 있는 이 사진 한 장을 갖다가 NFT, 디지털화해 갖고 한정판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천정지구 가격이 계속해서 뛸수 있잖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원하는 이 사진을 갖고 있는 거고 돈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갖고 싶어도 뭐 문방구에서는 1,000원이면 살수 있는 건데 이 NFT 세계에서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가기 때문에 무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또 경제적인 타격을 줄수 있는 거고 미성년자는 이런 걸 사지 못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팬들의 격차가 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기까지는 결국은 NFT 사업이 진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정 주가는 기존에 26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로 하향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반등이 나올 거고요. 전 고점 라인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랫폼 밸류에이션 50배 정도는 유지하나 적정 주가 산정 대상 기간을 기존 2022년에서 이렇게 좀 변경을 하면 될것 같고요. 조금씩 좀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4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성장주로서의 조금 더 가치가 조금 하락을 했다. 뭐 이렇게 좀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2021년에는 이렇게 나왔고요. 2022년과 2023년, 4년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매출액이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건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갈리는 게 뭐예요? BTS예요. BTS. BTS가 군대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요 정도 예상이 될수 있는 거고, 군대를 안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보다는 늘어나는 금액이 연출이 될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BTS가 군대를 간다라고 했을 때, BTS에 집중되었던 모든 인력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시간, 금액, 이런 부분들이 분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TS가 조금 나눠질 수가 있는데 한 번에 다 간다든지 아니면 멤버가 따로따로 가고 유닛 활동을 해갖고 그 손실 보고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볼 수가 있는데 과연 하이브는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하이브에서 너희들 한꺼번에 다 군대 가라고 해갖고 아티스트들이 다 군대를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는 거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아티스트 활동 추정치를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1분기는 좀 끝났습니다. 그래서 2분기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방탄소년단 정도를 좀 보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10일 스페셜 앨범이 나올 것 같고 550만 장 정도를 판매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서트 정도가 한 6번 정도가 더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한 6번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지금 3번 정도가 있었죠. 이러면서 지금 6번까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콘서트가 28회 정도 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콘서트를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TXT 같은 경우는요, 미니 앨범이 5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싱글 앨범 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콘서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회, 7회, 2회. 그래가지고 3분기부터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콘서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왜? 2분기에 컴백을 했으니까 이것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콘서트를 3분기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뉴이스트 같은 경우는 컴백이 없네요. 그리고 세븐틴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서 2회 정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도 12회 정도가 있을 거다. 그래서 총 14회 정도 콘서트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새로운 걸그룹들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그룹들이 컴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 르세라핌 같은 경우는 일단 컴백을 했습니다. 예, 컴백 5월 2일 날 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 아마 다만 얘네들은 뭐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뭐 그룹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공연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콘서트라든지 이런 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2022년은요, 실적이 2021년보다는 좋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거니까 그점 참고하시고, 우리 2023년, 2024년은 나중에 고민을 해도 됩니다. 충분히 주가가 반등을 해가지고 여기 라인에서 주가가 여기 라인에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나서 이 언저리에서 정리하고 나서 걱정을 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악재는 조금씩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천천히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매매 같이 하게 될 겁니다. 파미셀, 우진, 뭐 우린 PTS라든지 녹십자 MS 이런 거 같이 매매할 거니까 언제든지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